캐나다 밴쿠버 부동산 전문 채널 이용욱 테레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6일입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마무리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 물가 상승률이 7.6%로 지난 6월보다 8.1%보다 다소 둔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몬트리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경제 전문 기관의 보고서 가운데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18개월 가까이 주택 시장은 가격 조정은 물론 거래량 감소가 이어질 텐데 이로 인하여 주택시장에 어느 정도 제정신을 찾게 할 것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표현이 등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광역 밴쿠버 주택시장 가운데 가장 이색적인 거래 물건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물가 상승률 둔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7월 물가 지수가 7.6%로 최고점보다 많이 둔화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대부분 가스값, 유가 하락에 기인한 것입니다. 통계는 비키니 수영복 같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실제 가려진 속살을 들여다보면 실소비자 물가와 직결되는 그로서리류와 육류, 그리고 생필품의 가격 상승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벌써부터 금리 인상 기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택도 없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도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를 잡는 데 있다면서 다음 달 9월 7일에 금리 인상 기조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C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하여서는 재고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물 대비 판매 비율은 이미 균형 시장에 들어와 있고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밴쿠버 웨스트 지역 콜하버 지역의 한 빌라는 공시 가격보다 무려 30%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폭락일까요? 가격 조정일까요? 또 셀러는 잘 팔았을까요? 아니면 바이어가 잘 샀을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댓글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뵙겠습니다.